안녕하세요. 삐아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물 망사수세미를 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그물 망사수세미 떠왔습니다. 이 망사수세미는 한 줄로 떴기 때문에 좀 얇은 감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망사 원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얇으면서 또 이렇게 그물로 되어 있어서 거품이 아주 잘 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사수세미는 처음에 사슬뜨기를 떠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사슬과 짧은뜨기만 이용해서 이렇게 그물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뜨기도 쉽고 초보분들도 제 영상 보시면 아주 쉽게 뜰 수 있는 아주 쉬운 패턴입니다. 이 망사수세미에 사용한 실은 일반 수세미실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늘은 6호코 바늘로 떴습니다. 그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일반 실로 떠보겠습니다. 먼저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매듭은 이렇게 뜨개 자세를 한 다음에 바늘을 실 뒤로 가져가고요. 이 바늘을 앞쪽으로 한 바퀴 돌려주면 실에 꼬인 부분이 나옵니다. 이 꼬인 부분을 왼손으로 잡고 바늘에는 뒤에 있는 실을 걸어서 고리에 통과하면 이렇게 매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사슬을 24코를 뜰 건데요. 여러분들은 3의 배수로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사슬 24개 떠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네개. 이렇게 사슬 24코를 떴으면 24번째 코를 이렇게 잡고요. 사슬 3개를 더 떠주세요. 하나, 둘, 3개. 사슬 3개를 뜬 다음에 지금 잡은 코와 그 전 코, 두 코를 건너고 세 번째 코에 짧은 뜨기를 뜰 건데요. 처음에 사슬 3개 있었죠? 그리고 두 코 건너고 다음 코니까 이쪽에서 바늘 있는 쪽에서 보면 여섯 번째 코가 됩니다. 여섯 번째 코에 V자 반 코에 바늘 넣고요. 짧은 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을 하나, 둘, 세 개 떠줍니다. 사슬 세 개 뜬 다음에는 한 코, 두 코 건너고 세 번째 코에 짧은 뜨기. 세 번째도 V자 반 코에다 바늘 넣고 실 걸어와서 짧은 뜨기. 그리고 다시 또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떠주고요. 사슬 세 개를 떴으면 한 코, 두 코 건너고 세 번째 코에 짧은 뜨기. 이렇게. 자, 여기도 사슬을 하나, 두 개, 세 개를 뜨고요. 그리고 한 코, 두 코 건너고 세 번째 코에 짧은 뜨기. 다시 또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뜨고요. 한 코, 두 코 건너고 세 번째 코에 짧은 뜨기. 사슬 하나, 둘, 세 개. 한 코, 두 코 건너고 세 번째 코에 짧은 뜨기. 한 코, 두 코, 세 코. 사슬을 뜬 다음에
안고 두코 건너고 세 번째 코에 자른 뜨기. 이렇게 떴더니 마지막에 세 코가 남았죠? 여기도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뜨고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짧은 뜨기 해서, 자, 이렇게 첫 번째 단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을 올라갈 건데요. 두 번째 단은 사슬을 네 개를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사슬 네 개를 뜨고요. 편물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아까 사슬 세개 떴던 요 고리가 있죠? 고리에, 첫 번째 고리에 짧은 뜨기 해주시고요. 다음 코부터는 사슬 세 개. 하나, 둘, 세 개를 뜨고요. 다음 고리에 짧은 뜨기. 다시 또 하나, 둘, 세 개를 뜨고요. 다음 고리에 짧은 뜨기.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뜨고요. 다음 고리에 짧은 뜨기. 다시 또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뜨고요. 다음 고리에 짧은 뜨기. 사슬 하나, 둘, 세 개. 다음 고리에 짧은 뜨기. 하나, 둘, 세 개. 사슬 떠주고, 다음 고리에 짧은 뜨기. 하나, 둘, 세 개. 사슬 뜬 다음에 마지막 고리에도 짧은 뜨기. 떠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을 올라갈 건데, 세 번째 단 올라갈 때도 사슬을 네 개를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단을 올라갈 때마다 사슬 네 개씩을 떠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고리에 짧은 뜨기. 그리고 옆고리로 옮겨갈 때는 사슬 세 개. 하나, 둘, 세 개. 넣어주고 다음 고리에 짧은 뜨기. 패턴을 보시면 단을 올라갈 때는 사슬 4개를 떠주고요. 옆고리로 옮겨갈 때는 사슬 3개씩을 뜨고 짧은 뜨기를 떴습니다.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해서 원하는 높이만큼 떠갖고 오시면 됩니다. 저도 떠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정사각형 대개 떠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 떠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단을 올라갈 때는 사슬을 4개씩 두고 올라갔거든요. 여기 마지막 단에서는 사슬을 3개만 올려주세요. 하나, 둘, 3개만 올려주시고요.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고리에 짧은 뜨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옆으로 갈 때도 사슬 3개씩을 떴는데 여기서는 마지막 단에서는 사슬을 2개만 떠줍니다. 하나, 2개를 떠주고요. 다음 고리에 짧은 뜨기. 그리고 다시 또 사슬을 2개를 떠주고요. 다음 고리에 짧은 뜨기. 사슬 하나, 두 개를 떠주고요. 다음 고리에 짧은 뜨기. 사슬 두 개, 짧은 뜨기. 사슬 두 개, 짧은 뜨기. 사슬 두 개, 짧은 뜨기. 하고, 마지막에도 사슬 두 개, 그리고 마지막 고리에 짧은 뜨기. 사슬 하나 뜨고 실은 잘라주세요. 실은 잘라주시고 빼주시고요. 하고 이제 실은 숨겨주시면 돼요.
그물 망사 수세미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떠보니까 너무 쉽지요. 그리고 이렇게 수세미 실로 뜨면 아주 얇으면서 사용하기 아주 간편한 이런 그물 망사 수세미가 된답니다. 뜨기도 쉬우니까 많이 떠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배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